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ET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즉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ETF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매월 여러분들이 적금을 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ETF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목돈을 마련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싶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매달이면 매달, 뭐 매월이 뭐 매주면 매주 그런 식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돈을 부어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목돈을 마련한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쵸. 바로 적금을 좀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금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이게 지난주에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이게 한 10월 초 정도의 적금 금리입니다. 이게 국민은행이거든요.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저축은행도 뭐 많아야 3%밖에 안 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매월 10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적금을 하신다는 게, 그렇게 10년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 하면은 얼마밖에 안 되느냐? 1억 3천밖에 안 된다. 즉 집값이든 택도 없는 돈이더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1억 3천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금리 시대에는 좀 돈을 모으기가 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10%다, 뭐 15%다 그런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도 한 2, 3억은 되었겠죠. 그만큼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낮은 금리보다는 여러분들이 ETF를 이용한다면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때 꼭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런 식으로 꼭 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 적립식 예금의 특징은 그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입금일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월 얼마씩 내는 것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걸 정합니까? 내가 언제 동안에서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배울 ETF 적립식 투자는 어떤 거다? 바로 입금일과 불입금행은 똑같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정해야 되느냐? 그 기간은 알 수가 없는 대신 나의 목표 수익률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목표 이자율. 여기서는 목표 이자율이 정해주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 2.3%면 2.3% 이렇게 주어지지만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목표 수익을 한 뭐 15%를 갖고 싶다.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 대신 뭐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게 있겠죠?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나 5%를 하겠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투자 기간도 좀 낮아질 수가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들어보실 수도 있었는데 바로 달러 평균법으로 가능해집니다. 달러 평균법은 뭐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즉 주식시장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날이 걸릴지가 모르는 겁니다. 요럴 때 걸릴 수도 있고 요럴 때 걸릴 수도 있고 뭐 중간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 걸리든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매월 10일마다 꼭 나는 100만 원씩 투자를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때가 10일에 걸리면 주식시장에서 ETF를 그냥 1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평균법에 의해서 평균 단가, 매수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물론 요런 데 살 수도 있겠지만 요런 데 살 수가 있으면 평균 매수 단가 점점 떨어지겠죠.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다? 바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달러 평균법의 키포인트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여기처럼 하면 됩니다. 입금을 정하고 내가 매월 며칠 날 넣겠다. 그리고 불입금은 정하고 그리고 목표 이자율만 정하면 된다. 그게 바로 달러평균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적립식 매매법의 예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적립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할지를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 투자를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월급날에 맞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10일이다 그러면은 10일 장 종료할 때 그 가격으로 난 무조건 50만원씩 담는다 라고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장 종료가. 종료가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3시 30분에 여러분들이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 동시효과 매매를 합니다. 그때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신다. 얼마치를? 50만원어치를 매월 10일날 장 종료가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 싶어. 즉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를 거다. 언제 끝나느냐? 바로 15%가 달성되는 순간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도록 할까요? 첫 달 적립하는 날 ETF의 주가가 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50만 원씩 투자를 하니까 몇 주를 사면 됩니까? 당연히 요 50만 원 나누기 만 하니까 50주를 사면 되겠죠? 그럼 내 계좌에 얼마가 담깁니까? 당연히 50주가 담기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요 50만 원을 50주로 나누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오겠죠. 여기 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달에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달로 넘어갈 때는 어떤 걸 계산을 꼭 하셔야 되느냐. 바로 요 평균 매수 단가가 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평균 매수 단가 만 원이, 여기 써겠습니다. 만 원이 15%를 달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1.15라고 하면 되겠죠? 1.15, 즉 11,500원. 11,500원이네요. 15%가 11,500원을 넘으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목표 수익률 15%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즉 그 달의 평균 매수 단가 곱하기 목표 수익률 1.15를 했을 때 가격이 넘는다고 하면은 목표 수익률 달성하기 때문에 그 달은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겁니다. 그 가격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달에 이걸 넘었습니까? 안 넘었겠죠. 그럼 계속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얼마치를 매월 10일 날 50만 원어치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달에 종가가 바로 그날의 종가가 바로 9,000원이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나는 기계적으로 요 매수 수량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매수 금액을 매수 적립금을 갖게 하는 거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죠. 즉 50만 원을 9천 원으로 나누면은 55주하고 요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요것은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잘라 버리는 겁니다. 즉 최대로 살 수 있는 55주를 산다. 그렇다면 내 계좌에는 얼마가 몇 주가 담기게 됩니까? 전달에 50주와 이번 달에 55주 해서 총 105주가 담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전달하고 이번 달까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전달에 50만 원하고 이번 달에 49만 5천 원. 왜 5천 원은 못했을까요? 바로 요 짜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만 5천 원을 내가 지금 내 계좌에 있는 거 105주를 나누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달러 평균법에 의해서 지난달에 평균 매수 단가가 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476으로 떨어졌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립 2회째가 끝났습니다. 그때 적립 3회째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뭘 체크해라? 나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계산한다? 이번 달에 평균 매수 단가를 1.15, 즉 목표 수익률을 계산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15%를 넘었다. 그럼 적립 3회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끝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넘었더라. 그러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요 가격이 높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동일하게 방식으로 계산하면 45주를 사더라. 그렇다면은 총 150주가 있고 그동안 내가 총 적립한 금액이 149만 원이더라. 그걸 계산하면은 9933원입니다. 이제 9933원을 1.15를 또 곱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적립일 4회 때 이게 넘으면은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졌네요, 주가가. 그렇다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50만 원어치를 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동일한 물건인데도 상당히 싸졌네요. 네,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죠. 지난달에는 뭐 45주밖에 못 담았는데 이번 달에는 50만원으로 62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은 9368까지 평균 매수단가가 팍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달러 평균법의 큰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386 곱하기 1.15를 하니까 적립일날 그 15%가 넘었더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이거보다 이 적립일이 더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적립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이 적립식 매매 방법을 끝내서 여러분들이 15%를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다. 보시면은 적립일날 주가가 만 원이었는데 이게 11,000원밖에 안 갔는데도 15%의 목표 수익을 달성했더라. 그간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나에는 여기서 만 원일 때 11,000원으로 올랐지만 난 15%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게 바로 적립식 매매법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좀 불확실한 점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매수 단가를 점점 낮추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키운다. 그럼 그 기간이 좀 길어질 것이고 낮춘다. 그럼 좀 짧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이제 심화적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거는 좀 간단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심화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다음에 더 응용해서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평균 달러 평균법을 이용한 투자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채권 ETF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하고 같이 성능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가격 범위를 해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도록 할까요? 이제 평균 매수단가에다가 1.15보다 크다. 즉 적립일날 주가가 좀 많이 높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담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수 ETF를 50%만 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뭘 산다? 채권 ETF를 사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고 즉 그 평균 매수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더라. 그럴 때는 그냥 지수 ETF를 70%만 담고 나머지 30%는 채권 ETF만 담아라 라는 겁니다. 즉 적립일날 주가가 평균 매수단가보다 5% 높거나 낮은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7대 3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상당히 낮네요.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럴 때는 채권 ETF 담을 필요 없이 그냥 100% 지수 ETF에 투자를 한다 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범위는 5% 적립일날 주가가 평균 매수단가보다 5% 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지수 ETF만 100% 투자하여라 라는 게 바로 좀 심화적인 방법입니다. 요 기준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적립을 하셔야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하실 게 뭐냐? 나는 얼마씩 할 거냐? 동일하게 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할지 동일하게 10일 날 종가 때 나는 투자를 하겠다.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계산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채권 ETF는 조금씩 오를 겁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만 원만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가격입니다. 전하고 근데 한 가지 틀려진 점이 전에는 15%였는데 여기는 20%로 좀 높여봤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볼까요? 적립일날 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적립일날 주가가 1이죠. 그냥 딱 1이기 때문에 적립일날은 요것을 따른다. 적립일날 주가가 1이기 때문에 1.15와 0.95 사이에 있죠. 그때는 7대 3 투자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수 ETF의 7 그리고 채권 ETF의 3. 이때 7대 3은 어떤 거예요? 7대 3? 50만 원에 7대 3. 7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지수 ETF고 3이 채권 ETF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35주와 15주를 살 수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평균 매수단가는 어떤 거를 계산해야 됩니까? 당연히 채권이 아니라 지수 ETF의 평균 매수단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총 35만 원 투자했고 지수 ETF에 그리고 몇 주를 갖고 있습니까? 35주가 계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평균 매수단가는 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적립일에 갈 때는 꼭 뭐를 체크해 봐야 되느냐? 바로 나의 목표 수익률이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20%면 뭡니까? 1.2를 곱해봐야 되겠죠. 평균 매수 단가가. 그래서 여기서 높다 그러면은 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거고 이거보다 낮다 그럼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적립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평균 매수 단가가 만 원인데 9천 원이 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달성 못했죠. 그러니까 계속 적립을 하는데 어떻게 적립을 하느냐? 요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적립일 날 매수 단가가 1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9천 원이네요. 그럼 0.9겠죠. 0.9면 뭡니까? 요 범위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요때는 아 싸다. 그러니까 지수 ETF를 100% 투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여기서 55주 사고 한 주도 안 샀습니다. 채권형 ETF는 100%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는 9389원입니다. 저 이때보다 더 낮아졌죠. 효과가 채권 ETF를 섞었기 때문에 쌀 때 더 사고 비쌀 때 좀 덜 사는 효과 때문에 이때는 9476인데 이때는 9389원으로 더 낮춰졌네요. 더 좋죠 이게 이 방법이. 그리고 적립 3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쭉 가시면은 9705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서 당연히 2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 조건을 확인해보고 아, 안 넘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적립을 하는 거죠. 50만원, 8천원입니다. 8천원이면 어떤 기준입니까? 요때가 요때 대비해서 95%보다 낮은 범위 안에 있죠. 그럴 때는 100% 지수 ETF를 다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적립을 4회 때 몇 주를 삽니까? 네, 이때 62주를 사고 그리고 여기 5타네요. 이게 0주입니다. 0주. 한 주도 안 사야 되겠죠. 여기도 40, 40인데 여긴 0주로 고치겠습니다. 한 주도 안 사야 되겠죠. 95보다 낮았으니까 지수만 100%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때 얼마나 나옵니까? 9089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적립일날 1.2를 곱하니까 아 적립일날 주가보다 더 높아졌더라. 1.2가 더 적립 1.2 곱한 것보다 적립일날 주가가 더 높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목표 수익률 20%를 달성한 거죠. 그때는 적립하는 게 아니라 전량 매도해서 나의 목표 수익률을 다 챙기는 거다. 그런 방법이 적립식 매매 방법의 심화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난 ETF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범위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ETF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지수가 한 배 오를 때 얘는 두 배씩 오르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 ETF인데요. 요걸 이용한다면 더 큰 변동성으로 더 잘 투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1배 떨어지더라도 즉 주가가 1% 떨어지면 이 친구는 1% 올라가는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적립식 매매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방법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기본 아니었습니까? 요걸 토대로 얼마든지 심화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목표 수익률도 설정하셔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꼭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는 게 바로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뭐 적립식 투자의 장점인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러 평균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투자해라.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적립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한번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상 투자하는 것보다 모의로 좀 투자를 해봐라.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까지 해서 ETF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